애기능 생활관 학생 식당 음식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학우들은 대립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흡연 부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의 결과로 학우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업 중 IT 기기 사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편리성은 인정하지만 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견해입니다. 중앙동아리 심사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앙동아리 심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KUTV 한소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공사를 끝낸 자연계 생활관 학생 식당 가격의 변화로 학우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애기능 생활관 학생 식당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총학생회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애기능 생활관 학생 식당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조리를 담당하던 이전 업체의 비위생적인 관리 때문에 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수구 배수를 포함한 종합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전반적인 음식 가격의 인상입니다. 학생들이 자주 먹는 라면과 김밥은 기존에 각각 1,100원과 1,500원이었던 데 반해 공사 이후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학우들은 애기는 생활관 학생 식당의 개선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학우들은 교내의 학생 식당은 맛보다 저렴한 가격이 중요하다며 인상된 가격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한 학생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격이 좀 오른 게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격이 오를 거면 차라리 밖에서 먹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면 가격이 올랐지만 위생과 맛이 좋아졌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더 깨끗한 곳에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가격도 이만하면 외부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또 맛도 더 괜찮아진 것 같고 더 신선해진 것 같습니다. 맛과 가격,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학생 식당 개선에 더욱 노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KUTV 뉴스 주혜영입니다. 설치 후 계속된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온 흡연 부스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45대 총학생의 공약으로 설치됐던 흡연 부스. 올 초까지만 해도 환기도 잘 안 되고 냄새도 심해 사용하기가 꺼려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집진기 설치, 자동 분사 방향제 설치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집진기 설치로 담배 연기의 유해 성분인 타르나 니코틴이 정화된 후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전에 지적받았던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또 부스 내에 자동 분사 방향제와 실내 의자를 설치하고 창문에는 반투명 스티커를 부착하여 흡연자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흡연 부스 사용이 처음에 좀 잘못됐었어요. 바닥에 침도 좀 많이 붙으시고 그리고 홍보 대자보가 좀 많이 붙었어요. 홍보 포스터들이 그런 거 자제하시는 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엑스베너나 그 대자보 붙인 거고 그 담배 피실 때 서서 피시지 말고 앉아서 피시라고 의자 같은 거 설치한 거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사용하시기 편하시라고 다양한 것들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 사항에 기존의 회의적 태도와는 다르게 학우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흡연 부스 생겼었을 때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유리창으로 사람이 누구 있는지 다 비춰서 솔직히 가기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진기도 설치되고 불투명 스티커도 붙였다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서 흡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흡연 부스의 공간 부족 문제, 길거리 간접 흡연 등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에 총학생회에서는 또 다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흡연 부스 관리, 흡연 구역 배정, 흡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흡연 문화 서포터즈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좀 더 현명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의 이와 같은 노력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의식 개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KUTV 뉴스 이경주입니다.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각종 IT 기기를 수업 중에 사용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김태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 중 흔히 볼 수 있는 IT 기기, 그 종류와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업을 듣습니다. 태블릿 PC 혹은 노트북으로 PPT를 보거나 필기 또는 수업 중 궁금한 점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합니다. 필기할 때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PPT 안 가져왔을 때 또 용이하고, 굳이 남들한테 방해가 안 되면 가지고 다니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수업 중에 IT 기기 사용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학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수업 중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의 소음으로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IT 기기를 만지작거리며 수업에 쉽게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PC 같이 두드리는 것 같은 것도 약간 거슬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보는데, 뭐 핸드폰 알람이나 벨소리 같은 게 들리면 괜히 교수님한테 민망하고 또 다른 학생들한테 이게 실례니까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강의 중 IT 기기 사용은 분명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업 중 IT 기기 사용이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 중엔 핸드폰을 꼭 무음 모드로 하고 노트북 자판에 커버를 씌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업 중 IT 기기 사용, 학우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KUTV 뉴스 김태광입니다. 중앙동아리 심사 객관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앙동아리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하는데요. 정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중앙동아리에 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분과 소속 동아리가 특정 종교로 편향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체육 분과 소속 동아리의 가등록 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중앙동아리 심사 절차에 같은 분과 소속 회장단이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우들은 객관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며 기존 동아리 제명에 관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본교 내의 종교 동아리는 11개 중 7개의 동아리가 같은 종교입니다. 이는 회칙 9부 3장 2조와 3조에 위배됩니다. 종교분과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으로 종교분과회의장 선출 뒤 입장 정리를 표명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체육분과회장은 탈락한 동아리가 납득하지 못했던 고가의 장비 문제, 동방의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학우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중앙동아리는 약간 제로섬 게임 같이 한 동아리가 새로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동아리가 나가야 된다. 이제 그거는 절대 아니고, 공간이 부족한 문제는 중앙동아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고려대학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학 학생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으로 대두되는 중앙동아리 문제는 학교의 지원 확충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동아리들이 차별 없이 대학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KUTV 뉴스 정선은입니다. 이것으로 4월 둘째 주 KUTV 한소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